지난해 제주 관광 조수입이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적어도 관광 산업만큼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행객 만족도는 계속해서 뒷걸음질치고 있어서 해외여행 시장 재개와 맞물려 제주 관광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관광동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조수입은 6조 3,4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32% 증가한 액수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86%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19% 늘면서 관광조수입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관광조수입 가운데 내국인 지출은 1년 전보다 37% 늘어난 5조 7,640억 원으로 전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코로나 여파로 국제선 하늘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외국인 관광 조수입은 전년과 같은 5,76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 관광객 체류일수는 4.571일로 0.41 늘었고 1인당 평균 지출은 61만 6,800원으로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여행객 만족도는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관광 만족도는 3.88점으로 최근 수년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높은 여행 경비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높은 순위의 불만족은 높은 물가였고요. 높은 물가는 자기가 지불한 비용만큼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서 나온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관광 종사원 교육이라든지 하는 서비스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사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차츰 정상화되고 있어 제주 관광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커지는 씀씀이에 맞는 만족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